아니야, 폴. 우리나라 폴 없잖아. 그래, 없네. 이상 아니고. 이거 봐라, 이거. 네. 얘 그냥 썩어 있잖아, 이거 봐라. 이거 말라붙어가 이거 썩어가 그림이 되고 있네, 이거 봐라. 아니, 이 집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대요? 내가 뜯어먹는 게, 묵는 게 몰랐고 그래. 폴인 줄 알았어. 그래. 아무것도 안 피고 네가 안 먹대. 그래서 내가 뜯어 내뱉다, 이거. 그래, 물어보지. 연주 애미야, 그래. 안 먹어, 치우자. 물어보지 말고 네가 먼저 말려줘야 돼. 어머니, 이걸 빼내뱉지 마세요. 이거는 그 키아가 이거 뜯어가 해먹는 겁니다. 했으면 내가 안 빼내삐. 네. 그래 아무 말도 없이 네가 세문할게. 내가 빼내삐잖아. 지금도 썽대. 이거 첫 거예요. 뺏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이 삐죽한 풀이 뭐예요? 아침부터 대바람 그냥 큰 소리가 담장을 넘네. 며느리랑 한바탕 하시느라고 시어머니가 기운이 다 빠지셨어. 한마디 못 가잖아. 음식 네. 먹고 싶어. 여기 조금만 딱 반찬 먹고 가족을 보고 싶어. 며느리의 고향에서 향신료를 많이 먹는다는 채소라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다 뽑아버렸으니까 화도 날만 하죠. 나 죽어 삐고 그 안 뜯어 먹대. 그래서 나는 못 먹는 게라고 이제 고갱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피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걸 이랬으면 하나 싶어서 밤에서 내가 풀 빼서 막 다 빼내삐다고. 왜 그랬을까? 나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나 하고 싶으면 못 하고 많이 속상했어요. 아유 사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시지. 함께 산 지 8년 됐는데 그동안 쌓인 게 아주 많다네요. 힘들고 서러울 때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일기로 적어놨대요. 옛날 싸웠을 때 뭐 했을 때 다 나가 있어요. 2010년 2월 19일 많이 울었어요. 또 됐나 또 이랬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 기분 나빠요. 어머니 기분 나빠요. 아니 시어머니가 매일 기분이 안 좋았나?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 완희영 씨. 남편 사랑받으면서 두 딸을 낳고 잘 살았는데 유독 시어머니하고 마음이 맞지 않았대요. 안 맞은 건 둘째치 그냥 얼굴만 마주하면 싸움이 생기니까 결국 며느리가 일을 저질렀대요. 내가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뭐니까 딱 보는 게 지 말이 그래서 말을 하거든. 아유 집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 집에 못 있어요. 그래. 그럼 또 나갑니다. 답답했지. 아이고 내가 잠 못 잤다니까요. 그렇긴 해. 나가서 한 달 만에 들었다 가더나? 2015년 10월 19일 계속 안 좋아했어. 계속 저도 일 갔다 오 피곤해. 그래서 저 말 시키고 누구 동안 화나고 눈 앞에 가고 싶어 날이 화나고 빨리 무릎 잘못돼요 잘못돼. 저 어떻게 잘못돼요? 저 몰라. 진짜 몰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며느리 잘못이라고 몰아붙였다는데 창문은 문 열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양말만 신고 신발 못 신은 뛰어 가 동네 가요. 근데 2년 전 어느 날 며느리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리고는 한 달 반 만에 다시 왔대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 벌러 다니는 걸 탐탁지 않아 한대요. 아이는 뭐 필요 간식도 사줘 뭐 돈 써요. 열심히 사고 싶은데 노력하는데 근데 어려워요. 애들은 점점 크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어떡하겠어요? 요즘은 어떻노? 나 요즘 좀 옛날보다 좀 많이 조금만 편해요. 그래, 아이들도 좀 크고 저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가 자식들 보고 그래?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아들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하루 사고 말 거다요 그죠? 네. 시어머니가 안 좋도록 해도 뭐 따도를 주고 그렇게 살아요. 네. 전에는 말 한마디 해놓고 눈물부터 많이 났어요. 타국에 와가지고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그렇지 참 진로 위해줄 사람도 없지.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대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쓰러지고 남편은 맨날 며칠을 술로 보내고요. 요즘 대출 뭐하러 그래 많이 해놨노? 그 스카피지죠? 키워주고 뭐하긴 그다. 집이 팔라 몰라도. 그 고구마 그 내일 봐서 고구마 한번 봐봐야 알 듣는가. 안 그랬으면 다 빨리 다 잡히고.
애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거야. 큰애가 6살 때였는데 며느리 진짜 독했다. 이 아이들을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강 여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일까요? 할머니에게 유별나게 정이 많은 두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딸의 병아리라니까. 딸의 병아리. 강아지. 똥강아지.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요. 갔다 왔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아이고, 좀 전까지 흥이 넘치시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어째 싸해지시네. 애들도 또 쪼르르 방으로 다 들어가요. 흥만 큰지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래, 한미가 밖에만 TV만 보고 아이들만 방 보내줘요. 아이들만 둘이랑 같이 방 있어요. 근데 시엄마와 언니들은 마음씨가 엄마 상처 있다. 애들은 슬금슬금 눈치 살피고 시어머니 강 여사님은 아이의 등을 돌리시고. 딱 내가 말 못 알아듣다. 지금 나갔다고 나서 내가 별 간도 안 한단 말. 하는 건 맞는 말. 내가 이제 죽으면 그만인데 뭐 받아들고 받아들 필요 없었잖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좀 해줘, 조금 기다려. 며느리도 불만이 많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와도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질 않으세요. 같이 식사는 또 한 사람 밥 해라, 소고기 해라 같이 도와주잖아. 우리 원래 시어머니는 안 해. 저만 시키 집에 해라, 해라 이게 습관이에요. 얘기하고 싶으면 하면 더 화나요. 화나도 싸우생 있어요. 밥 다 먹어야 주면 되고. 그렇긴데 거기 멋이 힘이 들어서 와서 크리 내복 안 한다고 그런다. 응? 이 할미 안 가도 된다고. 뭐 그럴 게 있는 말이다. 그런 걸 바라네. 응? 그게 되겠나? 무슨 따뜻한 일 하고 왔다고. 구청 어디 가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오는 사람 어딨노? 사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였대요. 돈 벌랴, 집안일 하랴. 그 당시에 몸무게가 40kg가 안 나갔대요. 할머니 집에 오세요, 집. 할머니 집에 와보세요. 근데 시어머니는 거들어주기보다는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 탓을 했대요. 음식 못한다고 타박하고 아들 부부가 싸워도 며느리 잘못이라고 꾸짖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견디기가 힘들었죠. 뒤돌아도 회사 마치고도 뒤돌아도 아이들 방 엉망이도 있었고 반찬도 없고도 했고 그거 뭐 다 다른 만고 그만하지. 아유 어떡해, 애들도 이제 다 알아 다 알아. 소리 큰 소리 나오네. 아이들 뭐 반찬도 없어도 TV만 계속 TV만 키우고 가두고. 아우 예전 봐, 6살짜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이 녀석들도 다 알아요. 어른 싸움에 상처받는 건 애들이죠 뭐. 엄마가 할매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말려서 하면 엄마 시끄러워 이제 그만하라 나는. 또 엄마가 또 싸울까 싶어서 할머니 또 싸울까 싶은 자 할머니가 또 지 엄마 보고 무릎 꿇고 싶은 자 그래 생각하는가 봐. 요즘 아이들 망해서 저 많이 참았어요. 희주 엄마 종해. 그래 희주도 알아요. 희주 눈치 더 빨아. 할머니도 화나. 엄마 속상 엄마 울어. 엄마도 기분이 안 좋아. 아이들도 기분이 안 좋았잖아.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고부의 또 다른 문제는 며느리의 외출.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엄마 일을 안 간다구나. 오늘요. 일가 쉬어요.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될 걸. 시어머니는 절대 먼저 며느리한테 묻질 않아요.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만 삐죽 하고 나가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는 속이 시꺼멓대요. 그러니까 그 덕이 명동 갈 때는 와 저래가 또
어디 갔다 올라오고 지나가노 하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그 잘 갔다 오면 내가 저게 밤 되면 저게 마음 나이고 안 들어오고 있을 때는 그만 아휴 또 안 들어오긴 갑다. 그만 자꾸 마음이 그만 쩌매쩌매 해가지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기라 또 후드 갚을까 싶었어. 한번 나갔던 며느리니까 행여 또 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며느리는 사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또 힘든 거 있어요? 요즘은? 힘들어도 있어요. 조금은 아직까지? 네, 좀 아직 좀 마음 좀 모르지. 좀 풀고 싶어. 이게 좀 알아. 언니 마음도 알아줘도 어떻게 하고 싶어. 언니도 알아줘.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어가 되면 네. 어머님도 이제 알아듣는데 이해가 되니까 좀 관계가 많이 네.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한국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 말을 노력하고 싶어요. 오늘도 잘하고 싶어. 엠비 아빠는 또 수 있어. 좀 잘해. 아이를 갈아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 엄마 먼저 공부. 그래 그 마음만 있어도 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는 거다 그렇죠. 며느리가 어디를 간 건지 뭘 하는지 궁금하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해서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 어귀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려요. 난다 난다. 아, 초코. 내가 빠질 게는 가지. 그나마 제가 힘들지. 그가 성질도 몰라. 모르고 그만 가면 가는가 오면 오는가. 그때는 그만 또 가만히 있으면 좋죠. 가만 간다고 가고. 할머니 집에 가자고요. 제가 집에 가고 하면 집에 가고. 엄마 빨리 고구마 끌고 가자. 엄마 안 갈래? 지금 가는 거 안 돼요? 며느리가 집 나갔을 때 제일 안쓰러운 건 손녀들이죠. 두 손녀는 어른들 눈치를 보고 뭘 알기라도 하는 건지 애써서 엄마를 찾지를 않았대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아들 시키고 밤이고 학교고 애기 그게 제일 힘들었지. 아니 어른이니까 다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밥에 밀려 그제 옷 씻기려고 그제 힘들었지 그러면 내가. 겨우 며느리를 찾아가지고 서로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오히려 고부관계는 더 꼬이기만 했대요. 내일 미아로 갈 것 같으면 어머 저 내일 일하러 갑니다. 애들 어떻게 하세요 하고 가면 되겠네.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가면서 일하러 갑니다. 네. 어느 사람이 그래 기분 좋게 말하겠나 그거 봐라. 응? 항상 미리 미리 말해야 사람이 그 화가 안 나지. 가만히 있다가 안 가는 듯이 하고 있다가 저도 말씀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근데 어머니 자꾸 확 화를 내는 나오는 어떻게 얘기해? 이건 무슨 화를 내는 언니가 좋게 말해주면 내가 그런가 하고 있지. 내가 처음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네가 말하면 딸 등 때문에 화를 내지. 내가 어째 자꾸 너를 비율을 맞춰주겠노.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응? 안 그래? 어머니 입장 좀 바꿔 좀. 네 며느리 뵙고 멀리 온데 혼자 외로워 만나서 왜고 음식을 보고 싶고 고향을 보고 싶고 어머니 좀 마음 바꿔 좀 참 좋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화만 내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며느리가 괘씸한 거죠. 뭐 이거 해가 왔는데 어머니 좀 드세요 보던가 이거 자식 보라 보던가 뭐 보라 보던가 말해서 이랬겠네. 네 새끼만 챙겨가지고 네 새끼만 주시는 응? 니도 기분 좋거나 내가 니 안 주고 내 마음 먹고 있으면 기분 안 좋지 사람. 다 사람 다 똑같아 마음이. 엄마가 뭐라 해도 막 그러는가 싶어서 이 말 듣고는 안 하고 그냥 야 하면 엄마 야 하고 끝나삐야 되긴데 내가 한 말 해놔면 엄마 지는 하늘 올라가 삐겠네. 내가 엄마 신경이 확 올라가지고 엄마 내가 시끄러워서 앙살하면 집이지.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고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근데 아들은 알고 있어요. 에? 아 덥다. 아이 올라가고 오늘부터 아 죽겠다. 어머니는 어머니 남들 며느리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앉아. 윗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집사람은 또 거기 앉으려고 자기는 자기들로 둘 다 잘못했지 이제는. 얼마든지 한 사람이 예 하고 하면 되는데 먼저 자기가 이기려고 이제 그래 하니까.
그날 밤 결국 고부의 다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집중했다 아이가. 그러면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거는 우리도 이 사람만 믿고 적어야 될 거 아이가.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걸 뭐 저 하는 거 아니라. 무조건 어머니가 참으라니. 사실 아내가 또 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만 감싸고 도니까 아들한테 서운해요. 저는 엄마 잘못해서 소리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오빠도 소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속속 들어서 그냥 그만 저기 지도 내뒀는데 약 안 하고 저 둘만 이야기하니까 난 몰라요. 아들하고 딸 며느리하고 하는 일은 난 막 밤중이야. 난 뒷방구시 할머니가 뒷비서 이제 말 못해. 강 여사는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궁금한데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대신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집 나가서 머물렀다는 곳을 찾아와 본 거예요. 아이고. 자, 사니까 보기 좋다. 네. 너무 감사해, 맞죠? 아니야, 내가 뭐 해준 게 다 감사하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찾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네. 집을 나와서는 무작정 식당에서 일을 했다는 며느리. 당시에 오갈 데 없는 자신을 참 많이 감싸주고 다독여준 주인 부부입니다. 얼굴이 살도 좀 찌고 밝고 좋네. 저 처음 왔을 때 그 아무도 일 그 한 번 못 봤어요. 사모님 참 좋은 사람은 약도 빨주고 뭐 밥 메주고 다 생겨나. 아니야. 너무 감사해. 아니, 너무 최고도 잘고 그때 이어폰 에비스거든. 예예. 근데 다른 손목으로 뚝배기 주는데 뚝배기 잡으니까 손가락 손목이 아파가지고 막. 그때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한국에 피부치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집 나왔으니 며느리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 이제 애기 한 두세 살 된 애기들 데리고 밤으로 오는 사람들 보고 많이 일하다가 쳐다보고 막 울고 그랬어요. 이제 애기 보고 싶어 도저히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 네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가라.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지만 아이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떻겠어요? 전화 안 오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볼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하루에 소주 대패 다섯 개 있었는데 진짜 아이 너무 고맙고요.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할 얘기 없고 부부는 서로 있잖아. 이게 상대성이야.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 지혜롭게 참고 이겨내면 잘 살아줘요. 그동안 남편도 솔직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남편이 이런데 시어머니라고 안 궁금했겠어요? 행여 며느리가 나쁜 마음이나 안 먹었었는지 고생은 안 했는지 걱정했죠. 잘 있다 왔네 그게. 아, 됐어. 많이 보고 싶었지 뭐. 보고 싶었나 그럼. 다 보고 싶지. 다른 언니도 보고 싶어요. 언니도 없어요. 저도 힘들어하고 언니도 저 없더라고 많이 점차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언니 목소리 들어 좀 많이 울어 더 많이 불쌍했어요.